안녕하세요, 여러분. 딴이에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우 선물 세트 미니어처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추석 인사도 적을 수 있답니다. 상자 만드는 게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쉬운 버전도 준비했으니까 골라서 만들어 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릇부터 만들어 볼게요. 원하는 컬러의 색종이를 준비해서 세로로 한번 접고 가로로도 한번 접어주세요. 그리고 잘라줍니다. 이 도장으로 그릇을 만들 거예요. 반으로 접고 풀로 고정시켜주세요. 그리고 네모를 조금만 잘라줍니다. 나중에 상자에 넣을 때 더 잘 들어가라고 자르는 거니까 자유롭게 조금씩만 자르면 돼요. 각진 네모로 둬도 되고 둥글게 잘라도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릇 두 개 완성! 이제 여기에 올릴 고기를 만들어 볼까요? 빨간색 색종이를 준비해서 3등분으로 접을 거예요. 여기와 여기가 반반이 되게 한번 접고 나머지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잘라줍니다. 네모 하나로 고기를 만들 수 있어요. 반으로 한번 접고 이번에도 3등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잘라주세요. 이제 흰색 펜으로 줄무늬를 그릴 건데 오늘의 포인트는 울퉁불퉁 대충 그리는 거예요. 울퉁불퉁할수록 더 리얼해 보인답니다. 이렇게 다 그렸으면 이제 종이를 둥글게 말아줄 거예요. 종이를 뒤집어서 한쪽에 풀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말아줍니다. 펜 하나를 종이 중간에 올리면 더 쉽게 말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진짜 고기 같죠? 흰색 펜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빈 종이와 빨간색 칠 도구를 준비해서 마구 칠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둥글게 말아주세요. 그럼 리얼한 고기가 되었죠? 이제 아까 만든 그릇을 가져와서
고기를 부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고기를 포장하는 것만 남았어요. 포장하는 건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했는데 하나는 종이에 붙이는 방법, 하나는 상자에 넣는 방법이니까 마음에 드는 버전을 골라서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꽤 간단해요. 색종이를 준비해서 반으로 접고 풀로 고정시켜주세요. 이 상태에서 반으로 여러 번 접을 건데 종이 끝까지 한 번 여기까지 한 번 접은 선까지 세 번 접어줍니다. 그리고 풀로 고정시켜주세요. 여기에 이름을 적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풀을 발라서 고기를 부치면 한우 선물 세트 첫 번째 버전 완성! 두 번째 버전도 함께 만들어 볼까요? 두 번째 버전은 상자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상자를 만드는 방법은 저번에 올렸던 피자박스 뚜껑 만들기와 같은 방법이니까 여기를 클릭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오늘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상자를 만들었으면 고기 그릇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투명 봉지를 준비해 주세요. 상자 크기만큼 잘라줍니다. 봉지 위에 고기 상자를 뒤집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라벨도 붙일 거예요. 아까 쓰고 남은 색종이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3등분으로 접어줍니다. 자유롭게 꾸며주세요.
저처럼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글만 써도 충분히 예쁘더라고요. 여기에 간단히 편지도 쓸 수 있겠죠? 풀이나 테이프로 붙이면 한우 선물 세트 두 번째 버전도 완성! 이번 추석은 코로나 때문에 멀리 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